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주안역 도보 3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 현장인데요. 역 근처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완비함은 물론이고요. 학교까지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인프라도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거실부터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전면에는 큰 창이 있고요. 지금 이곳이 13층이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LED 매립형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그 옆쪽으로 전열 교환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층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거실의 폭도 좋은 편이라서 3,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주방인데요. 주방은 D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앞에 아일랜드가 식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식탁 등 예쁜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훌륭하지만 D자형 구조인 만큼 정말 전면이 수납 공간이 훌륭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옆쪽을 보게 되면 3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후드도 화이트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제 뒤쪽에는 싱크볼이 매립형으로 정말 깊고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집의 인테리어가 화이트 골드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수전 또한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 옆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냉장 냉동고에 더불어서 스탠드 김치냉장고까지 한 번에 두실 수 있는 사이즈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곳은 메인룸인 만큼 방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보게 되면 침대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고 나서도 옆쪽에 자리가 좀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총 3군데 있는데 이 메인룸의 베란다가 그중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셔도 되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냥 베란다 창고 정도로만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이 침대 안쪽으로 욕실과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다른 가구를 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제 우측으로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번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부부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룸 맞은편으로 나머지 방들과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제 우측에 보이는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룸 다음으로 크기가 큰 공간인데요. 저희는 지금 서재로 꾸며두었지만 방의 크기가 전혀 작지 않기 때문에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큰 창이 트여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의 맞은편에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집에는 세탁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총 3곳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유상 옵션을 넣으셔서 팬트리로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거나 혹은 다용도실 창고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관 가장 앞쪽에 위치한 메인 욕실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화이트 골드 인테리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만큼 크기도 쾌적하고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룸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룸이지만 이렇게 침실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요. 뒤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 수 있는 베란다 겸 창고가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으로 단독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안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 함께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교통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쪽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